마켓에 왔어요. 대형 마켓. 엄청 큰 마켓이에요.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오, 엄청 커. 52번까지 있다. 계산대가. 아... 코로나 세일 하나 봐. 빨간색으로 된 건 이제 디스카운트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일반적인 가격이면 이 빨간 딱지는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는 음료수. 진짜 너무 넓어서 어디에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. 와, 마켓 와서 뭐 사는 것도 일이야 진짜. 슈퍼마켓에서 그래서 꼭 사야 되는 거. 짧은 여행이지만 브라질에만 있는 거 꼭 먹어야 되는 거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과라나 그리고 아사이 아이스크림 파소카 일단 그거를 사겠습니다. 뭔지 보시면은 브라질 와서 꼭 먹어보세요. 너무 맛있어. 과라나 이렇게 캔으로도 있어요. 이렇게. 저는 이걸로 브라질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과라나입니다. 요거 아사이 아이스크림 요거 맛있어요. 진짜 꼭 사야 돼. 땅콩으로 만든 건데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세요. 사실 나도 좋아해요. 배고플 때 하나 먹으면 든든해. 파소카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브라질이 설탕 재배가 엄청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달하고 맛있어요. 이거 맛있어요. 안나 마리아. 간단하게 간식으로 요거 하나 먹으면 요거 세 종류 있는데 다 맛있어. 믿고 먹어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요거트인데 이렇게 보면 딸기 요거트를 우리가 많이 먹어보잖아요. 근데 브라질에는 이렇게 코코넛 요거트 요거 맛있어요. 저는 코코넛 요거트 먹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그 다른 종류 이렇게 섞여있는 바나나랑 뭐 마몽 있는 것도 있어. 네, 요거도 꼭 한번 먹어보세요. 네그레소 이거는 하나에 1.6KR이고 요거는 오레오는 2.45KR. 이게 코코넛인데 세코. 아 지금 너무 싸. 원래 7KR 8KR인데 이거 두 개 사야 되겠다.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안에 물이 있어요. 물이 있어야 돼. 물이 없으면 안에 벌써 마른 거야. 네, 들리시나요? 이건 물소리가 안 나. 근데 이건 물소리가 나. 이거 두 개. 한 5회알이어도 사도 괜찮아.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. 지금 3.49회알 엄청 싼 거고 한 1kg에 5회알도 좀 싼 거예요. 보통 7회알, 8회알이거든요. 안이 꽉 찬 느낌. 요걸로 핑고 도스. 도스가 달달하는 뜻이거든요. 여기는 다 와인인가 봐. 이 위에 포도로 이렇게 해놨어 장식을. 귀엽게 와인 종류도 엄청 많아. 와. 마켓에서 홍역 주사를 맞추고 있어요. 줄이 이렇게 긴 게 왜 그런가 했더니 홍역 두두시 콘트라 사람포 보지 가시아상. 물이랑 우유랑 쌀이랑 같습니다.